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고 아직 이렇게 좀 상태 자체가 좀 딱딱한데요. 그 어쨌든 좀 게임에 관련돼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 제가 좀 나왔습니다. 제가 사실은 그 이름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게임을 등급위원회 뭐 이렇게 6곡이 등급 매기는 데도 아닌데 어쨌든 법률 용어가 그래서 뭐 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지원팀이라고 해서 주로 뭐 이런 쪽의 제도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팀장 맡고 있는 전창균입니다. 뭐 여기서 왔으니까 제가 무슨 그 저 또 저 아저씨 또 황당한 얘기 하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조금 다행스러운 게 저도 다행스럽고 뭐 이제 앞으로 이런 일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행스러운 게 저도 여기 일하기 전에는 온라인 게임 쪽에 일을 한 4, 5년 이상 충분히 했습니다. 나름대로. 그래서 그 뭐 굳이 뭐 양력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. 몇 분은 또 저하고 이렇게 얼굴 안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좀 설명을 좀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그 지금 그 이런 뭐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이런 SNS 기반에서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존의 모바일 환경에서 뭐 소위 게임이라는 거 만드셨던 분도 그렇고 사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. 뭐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거 도대체 심의를 받아야 되냐는데 사실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그 아주 그 어쩔 수 없이 이게 법으로 정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. 게임에 관련돼서는 전 세계 사상 유례가 없이 사실 법으로 심의를 받아라. 심의를 받으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라. 뭐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. 아주 세세하게. 그래서 기존에 이런 그 오픈마켓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뭐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 제작을 하시거나 게임 배급을 하시는 거에 대한 그 요건 서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신 분이 심의를 신청하도록 아주 타이트하게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게 전제였고 그 다음에 그러자면 최소한 몇 명이 모여서 법인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거다라는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도하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뭐 논의하시는 이 SK 커뮤니케이션도 그렇지만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컨텐츠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들이 한국에 있는 제도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충이 납니다. 지금 나서 저희도 부랴부랴 제도를 조금 수정하고 있긴 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항상 법과 제도 이런 환경들이 사업 환경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요. 제가 보기엔. 그래서 조금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 뭐 제도는 일일이 뭐 플로우차트 설명드리기보다는 하나 좀 바뀌고 있는 게 일단 그전에는 개인들이 심의 신청을 한다는 걸 일단 전제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심의 신청을 할 거다라는 게 가정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근시일 내에 현행은 아직 안 되고요. 근시일 내에 9월 안입니다. 9월 안에 일단 개인들이 이제 어떤 플랫폼에 게임을 올리든 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를 넣으면 그게 현재는 한 보름 이상 걸려요. 레이팅을 받기까지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단축시키고 문제 또 필수 불가결이 나오는데요. 어쨌든 비용을 완전히 프리하게는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. 그래서 비용 부분도 조금 낮춰드리는 제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9월 한 셋째 주 보고 있는데요. 사실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그 전에 저희도 등급위원회도 그 이런 제도를 좀 설명할 자리를 좀 만들겠습니다.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서 그런데 먼저 좀 다시 한번 그 일단은 모이신 분들이 다 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쭉 뒤에서 듣다 보니까 내가 심의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.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한 얘기지만 법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게임이라는 게 법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앞뒤 다 자르고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물이나 이를 위한 기계장치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렵죠?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.
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. 근데 이미 제가 그 이쪽 플랫폼이 아니라 이미 뭐 특정 회사 이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그 한국에서 모 회사의 플랫폼이 아직 합법적으로 서비스는 안 됩니다. 앱스토어가. 그런데 이미 그걸로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심의를 받아나가신 분이 꽤 돼요. 그래서 그 회사 플랫폼에 게임 카테고리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하셔가지고 어쨌든 법제도 환경하에서 좀 프리한 거예요. 리스크를 하나 줄인 겁니다. 한국은 아직 심의 받으라 했는데 그분들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등록해서 뭐 한국 유저가 한국 로컬로 등록 안 하더라도 다른 리전으로 등록하더라도 이미 상용화 하신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어쨌든 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물 프로그램이냐가 참 브로드하긴 하지만 어쨌든 심의를 받아두시는 게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슨 뭐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면 뭐 제가 이름 전창준인데요. 제 연락처하고 직통번호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주저없이 뭐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뒤에서 좀 적었어요. 그래서 그 조금 다른 게 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뭐 혹시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9월 안으로 개인들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좀 단축되고 좀 쉬운 제도를 시행할 건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 신청 대상, 심의 대상은 그 전체 이용과 게임물에 하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피도 흘리면 안 되고 뭐든지 나오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아까 그 예제를 드셨던 게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파밍류 게임이나 아까 뭐 저기 뭐 예제, 대부분의 게임들은 해당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른 게임 안 되냐? 나는 좀 피를 흘리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. 또는 나는 쉽게 말해서 아까 뭐 저기 텍사스 홀덤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배팅류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. 만드실 수는 있어요. 만드시고 다만 레이팅 절차는 조금 간소화되고 쉬운 절차가 아니라 풀 레이팅 절차를 거치셔서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컨텐츠가 무조건 그 오픈마켓용 또는 뭐 SNS 기반이 됐든 모바일 기반이 됐든 오픈마켓용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주 그 어린이들만 써야 되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. 내가 조금 헤비하거나 뭐 표현이 자극적인 게임을 만들고 심지어는 뭐 카지노 류에 해당하는 게임 만들어도 웨이팅을 그 저기 뭐죠? 청소년 이용 불가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. 그렇게 받으셔서 서비스는 가능하십니다. 다만 요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배팅을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떤 게임을 이용해서 결과물이 현금이나 이와 유사한 재화로 바뀔 수 있으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. 예,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는 일단 저희는 배팅 배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성인들이 카지노류에 대한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결과물이 이쪽 플랫폼 예를 들면 도토리로 나오는 것도 위험합니다. 예, 그러니까 뭔가 교환수단이 될 수 있는 뭘로는 나오시면 안 되고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이버 포인트 정도로만 되는 거는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럼 배팅이나 배당 전혀 아닌 게임 친구하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사다리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 뭘 받는다 그것도 위험합니다. 현재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지금 사례가 되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험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인들은 뭐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중간에 아까 보니까 그 SNS 이런 기반의 게임도 별도의 퍼블리셔로 표방하시는 또 중간 회사분들도 계시고 한데 마케팅을 할 때 있어서도 그 현금 마케팅 같은 부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이게 법이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일단 전혀 고려를 하시면 오히려 이쪽에서 그 별도의 그 좀 처벌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서 어쨌든 지금 과도기예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좀 과도기고